알지만은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7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은 기념 행사가 있었지만은 미국에 사는 우리들도 광복절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과거 우리 한국 민족은 36년 동안 일본에게 나라와 주권을 빼앗기고 온갖 수치와 서름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또 독립운동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싸웠지만은 우리의 힘으로는 독립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일본군이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에게 패망하게 하셔서 우리나라도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모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자유, 두 번째는 사회적인 자유, 세 번째로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먼저 성경은 정치적인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주셔서 열 가지 무서운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정치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억압을 받지 않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내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겨서도 안 되고 나 자신이 또 자유를 빼앗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3.1 운동을 비롯해서 일본의 압박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의 선두를 섰던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정치적으로 자유를 얻어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해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유함을 얻었지만은 사회적으로 해방되지 않으면은 우리 사람들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년제도를 선포하여서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도록 하셨습니다. 매 50년마다 신년을 선포하여 그동안 가난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렸던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고 또 빚을 지어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하여 주고 또 빚을 갚지 못해서 땅을 팔았던 사람들에게는 본 주인에게 그 땅을 되돌려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억누린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영적인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읽은 것은 바로 영적인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36절에도 보면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모두 영적인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치적인 자유를 가르치고 사회적인 자유치를 가르치고 있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적으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는가? 몇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죄와 그 결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와 그 결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속량을 위한 죽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 이 옛날 보기는 구속이라고도 했고 새로 번역된 데는 속량으로 했습니다. 구속이나 속량이나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죄에서부터 속량을 받아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는 속량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량 또는 구속이라고 하는 말씀은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노예가 되면은 평생 동안 노예가 되어서 종로를 하였고 그 노예에게는 어떤 인권이나 자유도 없었습니다. 다만 주인의 소유가 되어서 평생토록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려면은 친척이나 어떤 유력한 사람이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서 해방을 시켜줘야 했습니다. 이처럼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주는 것을 속량, 구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 보면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마귀와 함께 살다가 우리는 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피로 값주고서 우리 대신 그 죄의 값을 치르고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탄의 지배에서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다시 말씀해 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율법에 정한 저주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죄값을 지불하시고 속량해 주셨으므로 우리에게는 다시 정죄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아니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은혜로 죄와 그 형벌에서 영원히 해방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그 형벌에서 해방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공포에서 또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진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영생을 얻고 그리고 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미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아서 생명을 가지고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생명, 육신의 생명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지극히 복된 상태를 영원히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고통과 슬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로 영접되고 또 우리의 몸도 마지막에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유대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순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돌에 맞아 죽을 그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본 헤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 대전 중에
독일의 수용소에서 나치에게 항거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간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불렀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거 그것이 그의 마지막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보네포는 벌떡 일어나서 감방에 있던 자기 동지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면서 감방에서 나가는 모습을 보니 그 얼굴에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넘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처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고현인동 목사님 장례 예배를 드리고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서 얼마나 있으면은 우리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나 자신도 죽을 때에 정말 시반 집사처럼 이 본에서 벗처럼 정말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좀 기쁘고 평안한 모습으로 숨지면 좋겠다. 이렇게 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또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은 죽음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든 두려움과 공포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 때에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 근심과 또 여러 가지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다가 아주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서 풍랑이 너무 심해서 놀라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깨어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조용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항상 같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염려하고 일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움을 갖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부족하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런 삶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이건 방종입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법과 질서를 지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이렇게 서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시민으로서
법과 질서를 지킬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누리려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행하면은 죄의 종이 되고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살 때에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때에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달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영적으로 자유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 복음을 위해서 많은 매도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은 항상 기쁜 마음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그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하는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그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시장에 가보니까 그때 마침 어떤 흑인 노예를 팔게 되는데 어머니와 또 어린 딸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서로 헤어지지 않으려고 울부짖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링컨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주고서 그 어린 소녀를 샀습니다. 그리고 자유 증서를 주면서 너는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소녀는 너무나 감사해서 주인님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가도 좋습니까? 그래 이제 너는 자유인이 되었으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때 그 소녀는 이제부터 저는 자유의 몸으로 평생 동안 당신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그 길과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또한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과 여러 가지 두려운 그 공포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사랑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마지막에는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모든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은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스스로 사랑의 종로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